자, 그러면 오늘 증시 개장 상황, 또 한 주의 시작인데요. 월요일 아침 잘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역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프로 어디 갔냐고요? 김프로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전립선, 네, 잔뇨.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또 오셨어? 들어오세요.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약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부터 좀 살펴보면 될까요?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오늘은 중국에서 오전에 4월 이제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이제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1분기 실적 발표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니까요. 아직 발표 안 한 기업들은 체크하시면 되겠고, 내일은 이제 미국에서 산업생산 지표 발표가 있고, 네. 라가르드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연설이 있고요. 월마트가 실적 발표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아마 7월 경에 유럽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0일은 이제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나만 좀 없으면 뭔 얘기하더라. 아니, 나는 운조 커피를 하루에 이거 딱 먹잖아. 네. 이게 먹었잖아도 컵을 먹기 때문에 자기는 안 먹잖아. 네. 여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네, 네. 근데 몸으로 지금 광고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주 가시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병은 알리면 오히려 더 소문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더 좋은 치료법들이 여러분 도착하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네. 아니, 뭐 하루에 뭐, 응? 뭐 몇 번 가면 그게 어떻습니까? 카페인. 네, 카페인. 카페인 때문이죠. 안 마시잖아. 네, 형님 뭐 전립선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카페인이 죄입니다. CJ 소팔메토 연락 주세요. 남진에서 우리 김프로님으로 바뀔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싼데네. 한 3분의 1 가격 해드리는데. 진짜 이 남자답잖아요. 응? 이미지가. 응. 아, 딱 그 용 눈썹에. 응. 네. 인상 한번 빡 쓰셨다가 에이. 들어서 화장실 못 가. 이렇게 했다가 환해진 얼굴. 이런 거 딱 하면 바로 효과 나오는데. 자, 하여튼 CJ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59분이고 예상가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현재 코스피가 이제 2626포인트 예상하고 있고요. 22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 강세입니다. 예,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역시 강세 보일 것 같습니다. 8.99포인트 정도 올라서 862포인트에 아마 출발할 것 같은데. 참 좋은데? 네, 양시장 모두 이제 지난 금요일날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아서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줄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우려됐던 게 이제 중국 상해 봉쇄령이었는데 이게 좀 이제 풀렸다라는 소식들이 아침부터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호가 상황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기업들부터 좀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1.7% 정도 상승 출발해줬고요. 네이버가 1%, 그리고 LG화학, 현대차도 한 1.5% 이상씩 다 반등하면서 좋은 출발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강보합 출발했고요. 역시 오늘 이제 중국 봉쇄령 완화 얘기 나오니까 FNF가 가장 출발이 좋고요. 4% 가까이 일단 갭상승하면서 예, 좀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 기업이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중국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출발 좋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한 3% 정도 올랐고, 역시 중국 소비주죠. 아모레퍼시픽이 2.7%. 아모레퍼시픽. 네, 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했던 DB하이텍이 오늘 4%, 워낙 좀 좋은 실적 내 가지고. 네. 그 실적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굉장히 좋은 실적 냈고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한 3% 정도 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잠깐만요. 제가 HTS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아, 네. 일단 뭐 제가 다시 한번 네. 좀 말씀드리면 넷마블 1.1% 정도 오르고 있고요. 태웅로직스 네. 2.6%. 자기 거 얘기 좀 하지 마. 진짜. 아, 왜? 제가 삼성전자가 1% 이상,
네이버 카카오 1%, 카카오 1.8%, SK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하네요. 0.4%.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딱 시장 대표 종목들을 네. 보여줘야지. 응? 에스티팜 1.1%. 아이고. 니나노 신소재 1.4% 네. 오르고 있습니다. RFHIC 0.5%, 한솔케미칼이 네. 2% 넘게. 한솔케미칼? 네, 오늘 그 신영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네. 상향 조정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실적도 잘 나왔고, 그래서 요새 보고서 내용들이 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그 조선주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죠, 조선주? 조선주.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예. 오늘 이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아, 이유 없이 빠지는 게 제일 기분 나쁘네. 이유 나오면 난 차라리 좋겠어. 한국조선에 양 1.4% 빠졌고요. 근데 금요일 날 또 많이 오르긴 올랐었어요. 아니, 공무원님한테 이러다 네. 공무원님한테 전화한다. 중전. 왜 어찌된지요? 어찌된 일이요? 오늘은 또 이틀 좀 반등하고 오늘 이제 오전에 한 1%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펜오션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선해운주가 약간은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트진로가 조금 일부 밀리고 있고 하이트진로? 예. 하이트진로도 이제 음식료 그쪽인데 리오프닝 수혜주인데 네. 최근에 주가는 좀 부진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롯데칠성에 비해서도 좀 부진한 편이고. 아니 저 요즘 많이 올랐어요? 맥주 그거? 그 롯데칠성이 많이 오르고 하이트진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아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인 건 맞긴 맞는데 네. 이 MZ 세대들의 그 이 음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 최근 들어서. 그렇죠. 일단 와인에 대해서 열광하잖아 지금. 아 젊은 친구들이. 오 젊고 마시고 하네 지금. 와인을 딱 갖고 갔는데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약간 그죠? 아 어제 내가 저 그 누구죠? 그 존니 대표님 공방이 네, 있어요. 네. 저 사모님이 도자기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강방철 회장님하고 이남우 교수님하고 이렇게 부부들끼리 갔거든. 내가 좋은 와인을 딱 갖고 갔어. 그랬더니 딱 실버라도 딱 실버라도 차 이름 아니에요? 어? 자동차 이름 아닌가? 실버라도? 실버 뭐 나는 와인 잘 모르거든. 근데 젊은 사람들도 와인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그냥 소맥이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와인에서 위스키 요즘 또 위스키 수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아, 위스키는 좀 있다 그러더라고. 예,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와인, 위스키, 보드카, 네. 그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됐다고. 그러니까 여기 만드는 그리고 맛을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네. 와인 is fine이라고 와인과 함께 영어를 배우는 또 돈이 되는 영어 코너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 보시면 와인의 종류라든지 와인의 역사, 뭐 와인의 맛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 있고 영어도 같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Wine is fine. 어쨌든 음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아마 하이트진로도 그렇게 수혜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다. 생각보다. 네. 여튼 뭐 하여튼 그 좀 번화가 뭐 이런 데는 사람 엄청 많긴 많던데.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요. 도 빠져.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도 그 HLB 생명과학이 좀 여전히 강세고 오늘 모처럼 그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이언트 스텝이 5%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JYP 엔터가 5% 정도 상승하고 DOE 오늘 좀 엔터주들 분위기 괜찮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DOE까지 한 4%. 위메이드도 지난주에 이제 그 루나 충격 여파로 좀 같이 빠져버렸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4%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LNF가 오늘 또 증권사 긍정적인 보고서로 한 3%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뭐 게임, 메타버스라든가 엔터 같은 이제 대표 기업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을 좀 잘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빠지는 기업은 원익QNC가 이제 지난주에 좀 좋았다가 오늘은 좀 밀리고 있고요. CGN이 한 마이너스 3% 정도 약간 밀리고 있고 요 두 개 기업 제외하면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견조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코스피가 22포인트 정도 올라서 지금 0.86%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710개, 하락이 120개 정도라서 좀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고 코스닥은 865.94포인트인데 12.86포인트 올라서 1.5% 뭐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 종목이 1198개로 거의 뭐 압도적으로 다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여전히 좀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 이 시총 상위 기업들이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개인들은 조금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팔지만 기관 투자들이 한 3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주로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오늘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 매도고 개인들만 좀 일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업종별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서비스 업종, 아마 인터넷 게임 업종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들은 한 20억 정도 서비스업 매수하고 있고, 주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들은 전기전자, 화학주 위주로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 다시 그 이제 그 밀수출 금지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었죠. 인도였나요? 인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료 업체들이 8% 가까이 지금, 지금 한탑 같은 기업은 상한가를 가버렸고요. 일부 기업들이 지금 20% 이상씩 급등하는. 한탑이 옛날 영남재벌이죠. 네. 아, 영남재벌. 예전에 그 사고 있었던 부산 저기 있죠. 부산 남구에 있죠. 아, 이름을 바꿨군요, 회사 이름 아예. 한탑. 예. 그래서 오늘 뭐 사료, 뭐 육개주라든가 뭐 제당 업체들, 이런 이제 음식류 업체들이 강하고, 수산주도 오늘 또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류 장세인데 류. 네, 다시 또 류. 예. 잔류. 잔류 장세. 야, 그건 류라니까 이거. 류. 류. 그래, 류.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화 관련주도 좀 괜찮은 영화. 예, 영화 관련주도 뭐 영화 제작사라든가 이런 쪽도 좋고, 영화관이죠. 뭐 CJ, CGV라든가. 이런 쪽도 좋고요. 그다음에 오늘 바이오 쪽도 분위기 괜찮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엔터주 또 게임주라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그 굉장히 좀 오늘 상승폭 상위에 다 포진을 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여행주들이 좀 최근 부진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웹툰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는 하이닉스가 좀 부진하지만 삼성전자 DB하이텍이 오늘 좀 주가 흐름이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지난주 금요일날 뭐 이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뉴스로 계속 돌았던 게 이제 파운드리 가격 뭐 20% 인상할 올린다? 예,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DB나 삼성전자 둘 다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니까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광고 기획사도 오늘 좀 괜찮고, 의료기기 회사들도 이제 그 오늘 좀 주가 흐름들이 좀 괜찮은 편이고, 뭐 글로벌 4월 이제 의료기기 수출액이 좀 괜찮았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에서는 오늘 네이버가 한 1%, 카카오가 모처럼 좀 괜찮습니다. 2.5% 네. 가까이 반등하고 있고, 항공주도 아시아나항공 중심으로 해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 섹터가 한 1% 이상씩은 거의 고르게다. 항공 티켓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며요? 항공 네, 티켓 가격 뭐 물론 기름도 비싸긴 네, 하겠지만은 네.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항공기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오늘 빠지는 섹터는 방산주, 그리고 항공기 부품 업종하고 해운조선. 항공기 부품도 사실 거의 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산, 우주항공, 해운조선 뭐 이런 쪽, 이쪽이 이제 사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또 수혜를 받거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받던 섹터인데, 이쪽 섹터만 제외하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전 섹터가 다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고요. 네. 전체가 시장이 오르니까요. 네. 아니, 안 좋다고. 네, 그러니까 보험은 좀 안 좋잖아요. 원래 시장이랑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어, 그거 어떻게 알았지? 아휴, 보험은 그래서 네. 이제 어떤 해치 비슷하게 이렇게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바벨 전략.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 리포트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간 시황 자료인데, 이건 삼성증권의 서정훈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를 썼고요. 지금 경기 침체를 체감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다.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이 이제 말하는 경기 연착륙도 아마 상당 부분은 아직은 좀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낙관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적어줬고요.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뭐 중국 또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분히 좀 우려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우려만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들은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의 뭐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아이돌로 부상한 그 가상화폐가 흔들린다는 점도 이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좀 꺾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약세론자들의 이제 설득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다만 이런 악재들이 얼만큼 반영됐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설득력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반영을 한 거죠.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여름부터 작년 여름부터 200일 정도 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2% 하라 그랬고 나스닥이 30%, S&P 500도 거의 20%. 그러니까 확실히 모든 글로벌 국가들의 지수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은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악재가 사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나온다면 증시가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정도에선 좀 바닥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3.2% 터치하고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일단 이제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아직은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반영될 수 있는 뭐 그런 시기도 아니고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여기서 뭐 아래쪽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좀 내용에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뭐 정유업종이라든가 음식료,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좋게 보셨고요.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워낙 또 자동차를 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오늘 그 이문영 연구원님이 그 아마 이번 주말에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소나타가 단종됐잖아요. 이제 단종 결정. 단종됐어요? 단종한다고. 네, 소나타 단종합니다. 예. 단종. 소나타를? 예. 네, 우리나라 최고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팔린 차 중에 소나타가 1등일 걸.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거의 아반떼하고 아마 둘이 예, 1등. 아, 충격인데. 역사가 훨씬 소나타가 또 길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하죠. 네. 네. 나의 첫 차도 소나타였거든. 아, 그렇습니까? 네. 나의 첫 차도 소나타 중고. 그 동네 정비소에서 속아서 사는 소나타 뭐 골드? 소나타 2인가? 2? 네. 야, 그거 사자마자 한 달 만에 누유가 있어 가지고. 진짜 정비업소에서 사면 안 되더라고. 아, 정비업소에서 아, 정비업소에 샀으면 정비업소에서 잘 해줄 거 아니에요 정비를. 아니 하는데 내가 지쳐서 바꿔버렸어. 아 그렇습니까? 차차 네. 중고차 거래소에도 아니고 그냥 동네 정비업소 아저씨한테 샀거든. 정비업체도 그냥 정비 들어왔다 그냥 그러니까 안 찾아간 거 아, 그거 그냥 파는 거네. 네. 소나타가 네. 단종이 됩니다. 네. 와, 소나타. 85년도에 이제 나온 차거든요. 충격인데. 큰 결정인 것 같긴 네. 해요, 그게 현대로서는. 네. 그래서 이제 8세대까지 지금 이제 끝으로 단종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지금 결국엔 중형 세단 수요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싼 차나 소형. 그러니까 이제 그 소나타 타시는 분들이 그랜저로 가시더라고요. 아 많이들 네. 그러시죠. 예. 네. 소나타랑 그랜저랑 고민하다가 그랜저로 가시는 분들 네. 많죠. 그래서 지금 중형 세단 같은 거 이제 한국에서 일본, 한국, 폭스바겐 이제 3사가 경쟁하는 구도인데 2015년부터 SUV 붐이 일어가지고 중형 세단 수요가 이제 그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대요. 아니, 근데 그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죠? 미국 시장이 원래는 그 도요타의 캠리, 그 혼다의 아코드. 네. 현대 소나타 이 세 개 차종의 가격도 비슷하고 경쟁 차종이고 대표 차종이거든. 네. 그러면 캠리하고 아코드는 뭘로 대응을 하지? 근데 뭐 이게 현대 쪽에서 네.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네. 그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DN9 뭐 이거 개발 소식이 이제 전해져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전해지는데 아마 소나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추측이 네, 새 차가 이제 안 나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단종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이문영 네. 연구원도 그렇게 이제 보고서를 썼고요. 특히 아마 소나타는 택시 모델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따로 뭘 개발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 아, 사실 소나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가 있었죠. 네.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중국 가면은 맞습니다. 북경에 가면은 네, 소나타 택시
아 소나타예요? 그렇지. 아 상당히 많았지. 북경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북경 러시아 이런데 좋아하시네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 출장 못 갑니까? 갔다 오셔야죠. 네. 네. 소나타 네,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연간 판매가 2010년만 해도 거의 50만 대 육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20만 대 정도밖에 안 됐대요. 아. 근데 이게 왜 더 충격적이냐면 이제 제너시스랑 비슷해요. 판매 대수가 제너시스가 그만큼 잘 팔리고 소나타가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기존 그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연료 차들이 화석 연료 차들이 세그먼트라고 물론 이제 우리가 나누긴 합니다만. 너무 촘촘해. 너무 촘촘해. 내가 봐도. 네, 그래서 너무 촘촘해. 아니 이거 아반떼랑 그랜저 사이에 그랜저와 또 에쿠스 사이에도 뭐 하나 나왔었거든. 그래서 강남 뭐 사모님 차라고 해가지고 그날 아, 이해가 그래요? 안 됐다고. 아, 뭐 하나 있었지. 그 아 에슬 아 에슬론 아니 에슬란가? 아 에슬란. 에슬란 뭐 그거 하나 아슬란인가? 아슬란 아슬란. 아슬란. 네, 그날 아슬란 낼 때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 저걸 왜 내지 저거? 네. 제네시스하고 딱 100이랑 아, 차이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괜히 안 팔리니까 뭐 어? 강남 사모님들이 차는데 사모님 한 명도 안 썼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이런 세그멘트를 너무 이렇게 해놓은 걸 조금 이제 줄일 필요는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게 소나타가 된다면 그건 좀 충격이긴 하네요. 소나타는 진짜 나이 초창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아마 전기차 쪽으로 다 바꾸려고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너시스하고 그러니까 소나타를 대신할 게 이제 제너시스 또 전기차 이런 쪽으로 이제 비중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참 그 그랜저랑 아, 그 소나타 사이에도 그거 있어 마르샤 있었어요. 마르샤 근데 아, 그것도 마르샤. 이해가 안 됐어. 네, 그 사이. 마르샤 말라버렸지. 제가 잠깐 탔잖아요 마르샤. 아 그것도 타봤어? 마르샤 중고를 탔었는데 오, 네. 아 마르샤 좋습니다. 네. 네. 3397 제 차번호도 기억나요. 3397 네. 번호 좀 노출하지 맙시다. 아 왜요? 응? 그 폐차 됐을 거야. 오래돼갖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월 말에 아마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또 5월 중순부터 이제 한국 공장 특근이 재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고 외국인 수급 회복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NH투자증권의 박병국 한승현 연구원님이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이 의료기기 회사들 이제 수출 데이터를 좀 적어줬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짜 꽃을 피우는 게 진짜 실력이다 이런 이제 자료인데 4월달 이제 수출액이 나왔는데 임플란트가 정말 사상 최대 월별 러시아향 수출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 쪽으로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수출액의 지금 44%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고 그리고 최대 수출국 중국마저도 20%나 성장을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 중국이 좀 셧다운 당했는데도 지금 임플란트 쪽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전쟁도 네? 네. 그리고 코로나도 어? 이 발치 네. 이가 없는 상태는 넘긴다 이제. 아 그럼 이제 아 그럼요. 네, 씹는 게 전쟁 중인 러시아에도 수출이 폭증했다. 네. 야. 러시아는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왔다. 월별 기준으로는. 누구 돈 받을 수 있나? 글쎄요. 아니 지금 수요가 폭발했는데 현 네, 현박이죠. 뭐, 현박이야 현박. 그렇게 돈 이렇게 오고 하는 거 괜찮아요? 아 러시아? 네. 맞아. 그거 어떻게 봤지?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방법이 있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쪽은 여전히 견조하고 근데 다른 이제 의료기기 쪽은 조금 확실히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대부분 뭐 이렇게 치과용 엑스레이 기기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 보톡스 다 성장을 한 건 맞는데 다른 섹터들은 대부분 중국은 다 역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임플란트만 중국에서 좀 성장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중국 제외하면 여전히 좀 수출은 4월까지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리포트들까지 살펴봤고요. 시장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서 우리 또
해야 될 코너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이 오시던데. 네. 네. 자, 코스피 0.38%, 코스닥 0.98%, 거의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